보통 이제 마음에 관심을 두면, 요즘 계속 나가는 그 주제는 내용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주제는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 책을 안 읽어도 그 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읽을 만한 가치까지는 없는 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가지고요. 우선은 이렇게 주제를 그냥 얘기로 좀 풀어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선은 그책 순서대로 쫙 나가고는 있어요. 내용은 요가적으로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관심을 둬야 되는 마음, 무관심한 마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주제를 가진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시기 질투를 하거나 게으르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마음에 관심을 두면 그 마음은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관심하게 하면 그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가 문제죠. 근데 그 책에서는 그냥 무관심하게 해. 여기 관심을 두지 마. 이러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뭐,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하는 게, 그래서 뭐, 이럴 때, 이제 책을 보면서 내 어리석음을 부수고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더 이렇게 왜곡된 마음을 가진 건 아닌가? 더 깊은 줄간의 내용은 뭔가? 하면서 뇌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고 상대방을 더 깊게 이해하고 세상을 더 넓고 밝게 이해하면서 조금 더 명쾌한 지식과 지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인문학의 지식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가 그 how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까 해요. 화가 막 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나 화내면 안 되지. 나 화내면 안 되지. 나 화내면 안 돼. 이게 관심을 주는 거죠. 이게 마치 명상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명상을 할때 핑크색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래, 나는 핑크색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그래, 나는 핑크색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돼. 아, 나 핑크색 원숭이를 또 생각하고 있네. 아, 내가 미쳤나 봐. 왜또 핑크색 원숭이? 뭐 이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핑크색 원숭이, 사방이 다 핑크색 원숭이로 가득 차죠. 이게 이제 관심이 든 결과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나 화내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삐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화내지 말아야지 막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걔가 뭔데 내가 걔 때문에 화를 내지 말려고 하면서 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있네? 그 상황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있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아, 그냥 몰라. 아, 관심 두지 말라 했으니까 무관심하게. 아이, 그냥 이래도 언젠가는 그 밑바닥에 있다가 불쑥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화를 안낼수 있을까요? 그냥 관심도 무관심도 아니게요. 생각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왜 화가 나지? 그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왜 화내? 라고 방향을 바꾸는 게첫 번째예요. 나 지금 화내고 있네. 아, 나왜 화내는데? 잠깐만, 내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데? 아, 그래서 내가 화를 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지? 소화 안 돼. 김이 껴. 두통 생겨, 목 뒤 아파, 몸은 부어, 종아리에 쥐나, 발목도 두꺼워져. 나한테 남는 게 없네. 그래,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이 화를 지우자.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미 지워진 거죠. 이게 진짜 무관심이거든요. 그래, 걔한테 내가 무관심해야 돼. 그래,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의 생각이 한번더 들어온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한번더 들어온 거예요. 내 바구니 안에는 그 사람과 화가 하나 더 들어가서 언젠가는 불쑥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을 바꿔야지만 무관심해져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 난 먹는 거에 무관심해야 돼. 근데, 어우, 치맥이 날아다니네. 무관심해야 되는데, 떡볶이, 무관심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관심해 이러면 나 먹는 거에 무관심해야지 그러면 먹는 거에 이미 꽂혀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막 생각이 나요.
다이어트가 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그게 막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반복됐던 만큼 쌓여 있고요. 나 그거 못 먹었는데, 못 먹었는데 막 쌓여 있어요. 그럼 그 불평불만이 폭발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요요라고 해요. 많이 해봤어요, 저는. 그러면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를 먹고 싶은 데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아, 내 위장은 지금 어떻지? 나에게로, 외적인 음식에서 나에게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뭘 먹고 싶지? 내가 그걸 왜 먹고 싶지? 아, 그 음식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겠구나. 그래서 그걸 차려서 먹으면서, 아, 이 음식을 먹고 있음에 대한, 이 지식을 얻은 거에 대한, 내가 이걸 잘 조절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새기면서 먹어요. 그러면 다른 음식들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멀어지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 나 식이 질투하지 말아야지. 어, 식이 질투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더 식이 질투가 돼요. 식이 질투가 아니라 그냥 생각을 바꿔요. 와우, 저 사람 정말 잘하네. 부럽다도 식이 질투로 이어져요. 오케이. 칭찬으로 바꿔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와, 정말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건 진정한 감사합니다. 내가 보고 배울 게 있네. 이렇게 완전히 식이 질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것에 대한 무가치합니다. 가치도 두지 말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난 이걸 해야 되겠다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진정한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움직여야지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할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태를 직관하면서 보고 나가는 게 관심과 무관심의 마음을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나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나쟤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장점이 뭐지? 아,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되네. 저 사람이 나의 스승이구나로 바꾸거나, 또는 저 사람의 장점은 뭐지로 바꾸거나, 또는 저 사람이 내 인연으로 온 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거나 하면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마음의 상태, 평온한 상태로 가야지 가야지가 아니라,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구나, 거리감을 두고 그냥 거기에 머무는, 그래서 평온해져야지라고 압박하지 말고 그냥 고요함 속으로 집중하면서, 아, 고요함이 찾아왔구나, 이게 고요함이구나 라고 억압되지 않은, 강제적이지 않은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무관심과 관심의 마음을 더 넘어서는, 그래서 나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